대비구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 비구란 말은 걸사라 번역하리요. 걸사, 박, 포마, 보통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비구는 범어인데, 인도 말인데, 대비구중은 유대한 비구. 적어도 다 내적으로는 보살의 덕을 갖추고, 외형상으로는 성문 아라한, 소성 아라한의 그러한 모습을 낮춘 그런 것이 대비구중인데, 여기에 대비구중, 비구는 걸사라고 번역합니다. 걸사란 말은 밖으로는 의식주, 의식을 구걸해가지고 몸을 자양하면서 살고, 내적으로는 부처님의 정법을 빌어가지고 해명을 자양하면서 산다 해서 걸사요. 빌글자 제대로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걸식한다는 걸자요. 맞게 써졌는가? 파악이란 말은 악을 파한다. 계를 청정히 지킨다는 뜻도 되고. 포마란 말은 비구가 도를 닦으면 마구니들이 두려워한다 해서 마구니를 공포케 하는 거죠. 1250인은 부처님의 제자,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외도에서, 외도, 이단, 다른 종교에서 투신해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고행을 많이 하고 애써서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박에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은혜가 하도 감격해서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대중들입니다. 교진나 오비구가 있죠. 오비구하고 마하가섭 말고 우르빈나가섭, 가제가섭, 나야가섭, 나제가섭, 우르빈 나가서, 가야 가서, 낮에 가서, 그 삼형제가 각각 그 삼형제의 제자들이 있는데, 500명이 있고, 250명이 있고, 또 250명이 있어서, 그 삼형제의 제자들이 1000명이고, 사리불 목걸련이 그 밑에 제자가 100명이고, 야사장자가 그 밑에 제자가 50인. 그래서 255인인데 5인을 줄은 거지요. 제대로 하면 55인이죠. 처음에 교진나 오비구하고 삼가섭의 1000명하고 사리불 목걸련이 100명하고 그러면 1205인이고 야사장자가 50인하고 그러면은 1255인인데 5인은 생략했죠. 그분들은 다 이 큰 무루 대 아라한이라. 무루란 말은 마음에 욕진 번뇌를 떠났기 때문에 새 나가는 것이 없다.
견물생심해서 마음이 자꾸 경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무루라고 합니다. 무루, 셈이 없다. 전기도 누전되면 안 되죠. 전기가 누전되면 사고가 생기죠. 그와 같이 이 아라한들은 누전이 없는 그런 어떤 누설이 없는 용루, 생루, 무명루 그런 세 가지 누를 다 초월해 가지고 누가 없어진 누라고 하는 것은 허물입니다. 허물. 마음이 새 나가는 것. 새 나가는 것은 과오를 오염을 범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없어진 큰 위대한 아라한들이다 말이죠. 부처님이 같이 1255인과 같이 계시던 그분들이 전부 다 보통 나한들이 아니라 무루 대 나한들이다 말이죠. 아라한이란 말은 줄여서 나한이라고 하죠. 500나한, 16나한. 이것도 범어네요. 범어. 아라한이라는 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범어로는 아르한인데 아라한이라고 그냥 그러지요. 아라한. 살적이라. 응공. 무생.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서 도가 높은 도생이죠. 도생인데 아라한이란 말은 인도 말인데 저걸 이쪽 말로 풀이한다면 살적이라고 그래요. 살적. 살적이란 말은 마음의 도적, 번뇌의 도적을 죽였다는 뜻이요. 육진, 육근육식의 그 번뇌를 차단해 가지고 육추 번뇌를 조복했기 때문에 살적이라고 해요. 번뇌가 도적이죠. 육적 여섯 가지 도적 눈으로 보아서 보는데 끌려 가지고 도적이 되는 거. 귀로 듣는데 끌려 가지고 도적이 되는 거. 그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여섯 가지 도적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공이라는 말은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도가 높고 수행이 투철하기 때문에 아라한만 돼도 성자입니다. 성인이요. 성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서 아라한이 소승불교의 최고 성자지요. 대승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아라한이라요, 내가. 아라하 삼맥 삼불탁 가르치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열애응공 정변지 할때 열애응공이 바로 저거 아니오. 아라한이란 뜻 아니오. 부처님을 아라한이라도 해요. 천상 인간은 공양을 받을 만하다 해서 응공입니다. 응아릉자는 공양에 응한다.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응공. 응공이란 말이죠. 무생이란 말은 참게 태나지 않아요. 풀이를 해야 되겠구나.
받을만한 천상 인간에서 공양 받을만함. 간단히 줄이었고. 이게 근공이요? 무생이란 말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으니 뭐. 무생은 3개의 윤회를 벗어나 무생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3개의 윤회를 벗어나 다시 이 조개 같은데 다시 안 태어나요. 태남이 없다. 3개 윤회로, 3개에서 윤회로 태어나는 것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불입 색성 향미 족법이라, 색성 향미 족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제주도에 가면은 한라산이 500다한 산이죠. 500장군이 계신다고도 하고, 500다한이 계신다고도 하고. 다한을 거꾸로 하면은 한라 아니요, 한라. 한라산이. 한라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 높아가지고, 은하수를 붙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한라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다한산이라고 해. 다한산을 뒤집어가지고, 한라산이라 했지. 모두가 다 무루인 개 아라한이라. 그분에 대한 자 아라한들에 대해서 그분의 덕이 놀라운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걸 탄덕이라고 합니다. 그 아라한들 1250인 후 지니고 있는 덕이 보통이 아니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찬양합니다. 그 1250인 아라한은 어떤 분들이냐? 그분이야말로 불자로 추지하여 선초 제유하며 불자로 추지를 해서, 불자란 말은 부처님의 아들이죠.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부처님은 태자와 같지요. 불자로 잘 추지를 해서 부처님은 불가에 태어나서 법왕의 집에 머무르고 열애장을 지니는 사람이죠. 불자로 잘 추지를 해서. 추지란 말이 절에 추지한다고 이 자를 쓰죠. 절의 책임자, 절을 관할을 하는 사람이 주지죠. 그와 같이 불자로서 잘 머무르고 가져서 열의 법을, 정법을 잘 지녀서 선초 제유하며 제유를 잘 초월했으며, 제유란 말은 3개에 태어나는 것을 제유라고 그래요. 제유는 여러 가지 유, 제유는 삼유, 25유를 말해요. 3개를 3유라고도 가지요. 3유. 또는 25유. 더 펼치면은 25유라고도 합니다. 3개를 25등분 할 경우. 그래서 25유나 3개나 3유나 그것을 제유라고 말합니다. 제유란 말은 여러 가지 유. 유란 말은 존재죠, 존재. 여러 가지 존재. 가령 예를 들면 용유 같은 거, 생유 같은 거, 부생유, 3개라고도 하고 3유라고도 해요. 같습니다. 우주 만유 가지요.
우주 만유, 만유라고 하는 유자요. 여러 가지 존재, 여러 가지 여러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초월한 분이란 말이죠. 잘 뛰어났단 말이죠. 산계 태어나는 것을 벗어났다는 말이죠. 산계 윤회를 벗어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능히 국토에서 유우를 잘 성취하며, 국토란 말은 나라지요. 여러 나라에, 여러 세계에 다니면서 유우를 성취했다. 유우란 말은 점잖은 거동이죠. 행동 거지를 유리라고 하지요. 유리라고도 하고 유우라고도 하고 유우. 원래 유우란 말은 위험이 있어서 두려울만 하고 모양이 있어서 본받을만 하다 해서 그런 말이 있죠. 유. 유는 유이 가에 저런 소학 같은 데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이 가칙. 법칙이란 칙자죠. 유란 말은 뭔 뜻이냐면 위험이 있어서 두려울 만한, 남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무서워해서 그분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이자는 거동의 자죠. 거동, 그 점자는 거동이 있어가지고 가히 법받을만 하다. 그래서 행동 거지, 그것을 유우라고 합니다. 점자는 아주 일거일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모범이 되는 것을 유우라고 합니다. 유우를 성취하며. 부처님으로 붙어서 법륜을 굴려서 유촉을 묘하게 잘 감당하며, 부처님은 서가세존이죠. 서가부처님으로 붙어서 법륜을 굴린다. 박휘윤자는 법륜이라는 거예요. 법의 박휘를 굴린다 말이에요. 차사 가는 사람은 차를 잘 굴려야 소득이 있죠. 불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불법을 통달한 사람은 불법의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세상에다 불법을 전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고 합니다. 굴려서 굴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도 굴린다고 하죠. 독경하는 것을 전경한다고 해요. 굴려야 돼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굴리죠. 돈을 잘 굴릴 줄 알아야 되지. 금고에다만 딱 넣어놓고 곰팡이가 슬도록 가만 놔둔 것은 돈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돈 쓸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굴리는 게 못 되죠. 돈도 잘 굴려야 되고, 법을 자기가 알았으면, 안 것을 세상에다가 전하는 것이 전륜이라요. 전륜성왕이라고 하죠.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그 금륜왕이 나오면은 이 세상에 금륜, 금으로 된 바퀴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옥새같이 전륜성왕이 마음대로 그걸 굴리면서 사주세계를 통치해요. 동주, 서주, 남주, 북주. 그래서 그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죠. 성인성자. 그 전륜이란 말과 같죠. 연나대왕의 10대왕에도 제10 전륜왕이 있죠. 제15도 전륜왕. 어떤 사람 몰라가지고 제15도 전륜왕이라고. 자,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고 전륜왕이 열 번째 아니요? 염라 10대왕에 거기도 전륜왕이 있어요. 부처님으로 붙어서 바퀴를, 부처님은 법의 바퀴를 굴려서 법이 이 세상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널리 전해지는 것을 굴러간다고 가지요. 또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거칠은 번뇌와 미세한 번뇌를 잘 까문 게요. 요즘에 것이 이제 포장도로 깔 때 그 큰 무슨 탱크 같은 그 저 다지는 그런 차가 막 모래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그냥 막 다지면서 막 부수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 그 법문을 법륜이라고도 해요. 법의 바퀴라. 법의 바퀴를 잘 굴린단 말이죠. 그래서 묘감 유촉하며 유촉을 묘하게 잘 감당하며 유촉이란 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열반하실 때까지 여러 제자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유언이 유촉이요. 남기신 부탁이죠. 부탁할 촉자. 부처님이 말세 중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제자들한테 유촉을 다 했죠. 법화경 같은 데 보면은 뭐든 총루품이란 게 나오죠. 총루품. 총루품이 내나 부탁한 거요. 사회 사람도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들, 딸을 불러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유언을 남기고 앞으로 장래 일을 부탁을 하지요. 부탁하는 것이 유촉이라요. 부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유촉을 묘하게 잘 감당한다면 부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그걸 잘 따라서 하나도 손색 없이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잘 받들어서 부처님의 지시에 하나도 구김새 없이 잘한다는 그 말이죠.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없어요. 1250인들이 그렇다는 그것입니다. 엄정 비니하여 비니를 엄정하여. 비니란 말도 범어라요. 범어. 빈이란 말은 계율입니다. 계율. 계율을 잘 엄하게 청정하게 지킨단 말이죠. 지켜서 홍범 삼계하며 삼계의 큰 모범이 되며 계정회를 다 갖추었다는 그런 말이죠. 엄정 빈이 홍범 삼계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이제 개에 대한 개덕이죠. 빈이란 말은 개율이요. 개율. 빈이를 받잖아요. 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관습이나 좋지 못한 번뇌나 나쁜 그 행동을 잘 다신다는 말이에요. 계율이라는 뜻이에요. 계율. 빈이란 말이. 그래서 높게 새게 무색게 삼계에 크게 모범이 된다. 사표가 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정덕입니다. 이제. 응신 무량하여 도탈 중생하며 응신을 한량없이 하여 관세음보살 32응신 하듯이 응신이란 말은 몸을 감응해서 몸을 중생세계에 여기저기에 나타내는 것을 응신이라고 합니다. 응원한다고 하지요. 요즘에 가시죠. 올림픽 뭐 할 때 다른 관중들이 그 선수들을 응원하지요. 응원하듯이 몸을 여기저기 나타내는 중생 세계에 가령 천상을 제도할 때는 천상 몸으로 나타나고 귀신을 제도할 때는 귀신 몸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제도할 때는 사람 몸으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용을 제도할 때는 용몸을 나타내고 그런 게 응신이라요. 32응신이라고 하지요. 관세음보살은 32응신. 그 응이나 같아요. 관세음 법화경에 나오죠. 등엄계에도 나오고 관세음 보살의 32응신. 그 응신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몸 하나도 조금만 추워도 못 견디고 더워도 못 견디고 감기 몸살만 생겨도 못 견디는데 몸 하나도 저런 성자들은 성인들을 보살들은 32가지 몸이나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도탈하며 중생들을 제도에서 해탈시킨다면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벗어나는 것이 도탈이죠. 해탈을 시킨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득입니다. 발제 미래하여 미래 사람까지 미래의 중생까지 발제를 해서 발제란 말은 고통을 뽑아주고 제도한다는 말이죠. 구제를 한다. 발고 구제죠. 발이란 말은 고통을 뽑아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몸에 독한 화살이 박혀 있다면 화살 맞아가지고 화살이 박혀 있다면 그 뽑아줘야겠죠. 그렇게 뽑아주는 것처럼 뽑아주고 미래의 중생들을 그 말이죠. 미래란 말은 중생을 말한 겁니다. 미래의 중생들을 뽑아주고 구제를 해서 월제 진루 가시니라. 모든 진루를 초월하시니라. 진루란 말은 바로 번뇌란 뜻이에요. 번뇌가 84,000 진루가 바로 진루라. 진루가 바로 진루나 같은 뜻이에요. 이자 더러울 누자죠. 허물 누자. 진로라고도 하지요. 발음은 뭐 진로 소주같이 진로죠. 진로를 번외를 진로라고 하지요. 번외. 육진 경계 감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육진 경계에 치달리는 피로가 진로. 마음이 육진 경계에 오염되고 지치고 치달리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는 것을 진로라고 하는데 진로가 바로 진로라. 진로가 바로 진로요. 그래서 모든 번뇌를 다 초월한 분이란 말이에요. 원칙은 진로를 초월했다는 그 말이 먼저 나오도 좋겠죠. 모든 번뇌를 초월하여 미래를 발제한 분이더라. 그렇게 봐도 되는데 문장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밑에가 나왔죠. 진로를 초월한다는 그 말은 아래 구절에 나왔죠. 거기까지가 1250인의 덕을 말한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덕. 아까 불자로 주지하여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50인의 가지고 있는 그분의 덕을 여기서 이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했죠. 개정해. 개덕, 정덕, 해덕을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말해야죠. 이름.